뭐 그래도 왕파도시 비밀법사 이길 수 있는, 잘 풀리면 이길 수 있어. 척체속 제대로 쪼고 하면은 그 점이 조금 괜찮아. 동동벤? 동기벤? 난 비밀결사 소속이야! 아, 비밀 때문에 처음부터 막히네. 화레룬이겠지? 동동벤 하면, 아니 동기벤 하면 뱅크리 육체력인데 한방이야? 아 마차였네. 우리에겐 비밀이 많다. 세 번째 비밀.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. 아 짜증나. 한번 가볼까? 마차인가요? 열방이었네? 속았네? 또 발라야 된다.
스킨 나와라. 요거로 향침을 할만한데? 힘을 마셔. 그리고 다음 턴에 그린 스킨으로 죽이면 되지. 17에서 이겼다. 꼴 좋다.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. 상대는 티란데. 엘리는 제게 힘을 주소서. 등 뒤를 조심해. 이거는 괜찮은데? 고통을 저렇게 함부로 쓰네? 저거는 빅사제일 가능성이 높은데? 빅사제는 이기 힘든데? 호돌이 한다기라. 사제 같아. 계속 패는 수밖에. 벨렌? 절규.
야병도. 절개가 다 뒤에 있어. 아홉 장 남았는데. 잠깐만, 이 아홉 장 중에 그게 있는 거잖아. 제가 집어넣은 가젯잔이랑 엘프 음악가 칼자베는 나왔고 방금. 땅의 마음가짐 한 장 아끼면은 16딜 델렌 절개 영혼의 절개 맞았는데도 꽤 많이 뽑았어. 맞아. 패 너무 잘 말려 이거. 광해 파멸 좋은 덱이 아니야. 내가 한판만 더요 그냥. 하면서도 좋은 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. 왕의 파멸. 야생에서는 그래도 기름 있고 할만하던데. 안녕하세요. 어차피 사실 잘 잡을 거면 슈팅이다. 걔는 슈팅은 흑마도 잘 잡으니까. 법사한테는 이게 좀 낫긴 합니다. 벌록 쓰는 거는 그 햄파 쪽으로 가야지. 나는 주문도적 기반으로 하려고. 남바선? 남바선을 쓰는 거는 그거잖아. 템포용으로 쓰는 건데 이건 템포덱이 아니야. 콤보덱이지. 파츠를 다 모아야 되는. 그러니까 드로우 위주로 하는 게 덱은 잘 굴러가. 그건 아마 폭발의 룬. 마차라고? 별로 신경 안 쓰나봐 쟤네들은. 동전 있든 말든. 마차 빼놨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다. 이거 다음 턴에 얘랑 왕파 맹독하고 그 다음 턴에 그레이스킨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. 특전 변경. 왕파 떴네.
어쩌죠? 어떻게 한다? 정말 발견이에요. 폭발해룬 제가. 시동만 나오면 이기겠다. 난 비밀 결사 소속이야. 어, 저건 좀 심한데. 폭로하고. 알루네스만 아니면은 둘 중에 알루네스 없으면은 괜찮을 수 있어. 대박의 문이야. 나에겐 착취독이 필요해. 착취독이. 착취독 착취도. 아, 망했다. 12장?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 타고 계시. 불장인가 봐. 이러면 착취독 나와도 안 돼. 써버려가지고 안타깝지만 진 것 같다. 불장 맞고 죽을 것 같아. 잘했어요. 불작이야? 이거 이거 쓸 것 같아. 빨리 써. 어? 아니네? 모른다 아직. 여기서 마법 차단? 용분.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어. 다음 턴에만 안 죽으면 이겼다. 불장만 안 들어오면. 이번엔 당신이 이겼다. 예. 이걸로 3연승했네.